이게 이제 우리 집 족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예전엔 버남도 남원시였어. 남원군에 속했었어요. 근데 14년도인가 뭐 했대.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지역 버남 남원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사는 그 골짜기 거기로 들어간 게 이제 그 1832년 족보상으로 1832년에 태어나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1860년이에요. 거기서 났어. 대론에서 났어요. 그러면 청년 시절에 거기로 들어갔단 얘기야. 거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대론이에요, 대론.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장수군 번안면 대론이. 대론이 뭐 다른 말이 있는지 우리가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하나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부인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동면 월성리로 박씨 집으로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처음 대론으로 가신 할아버지가 1832년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들이 1860년생, 그 다음에 손자가 1883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남의 집에 박씨로 재가를 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20살 차이가 나고 우리 아버지를 낳을 때가 4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46살이겠지 한국 나이로 6, 7. 그래갖고 아들 둘을 낳아서 이제 할머니하고 20살 차이가 나니까 40살에 40 넘어서 그러니까 저 20대 낳는가는 어쩐지 모르겠어. 아무튼 결혼하고도 20살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늦게 낳 조금 늦게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년 후에 이제 작은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이게 지금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장악할 시기하고 맞잖아요.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32년에서 60년 사이에 그러면 가라구 왕조가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물론 이제 육로도 있겠지만 내가 볼땐 요천을 따라서 그렇게 여기 산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번암으로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아. 근데 그 시절에는 거기가 골짜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들어가고 산동만 이공리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나는 근데 그게 전망대 같아. 그러니까 감시망. 그 요천을 따라서 누군가가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뭔가를 저기 쌓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곡면에 있는 성산 산성을 백제 시대 거라 그러거든요. 나는 이거 19세기, 그러니까 1832년에서 1860년 사이에 나는 했다고 봐. 그러니까 이건 학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발 안 틀리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이제 학술 조사 해보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때내 추리가 맞을 것 같아. 거기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라구 왕조 사람 중에 한 무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이렇게 그 남원시에서 쭉 요천이 큰 강을 따라오다가 약간 그 이곡에서 꺾어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 이쪽에서 누가 오는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산에다가 저기 그감 저기 뭐지 초소를 세운 것 같아. 초소를 예전에는 거기까지 배가 왔었던 것 같아요. 배가 왔으니까 거기다 초소를 세웠겠지. 배가 안 왔으면 왜 초소를 세우겠어. 근데 그 위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월산 그 번암까지 어쩌면 배가 다녔을 수도 있어. 그래야 점점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저기 나무가 많아지면서 물이 줄어드는지 몰라. 아무튼 그게 내 추리. 아, 내가 뭔 얘기 하려다 이거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제 1800년대 중반에 가라구 왕조가 선교사놈들에 의해서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졌다. 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